9월 6일 선착순 계약 시작하자마자 계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조기에 완판될 수 있는 분위기를 알려드리며 시작합니다. 2022년 기준 롯데캐슬 브랜드 파워는 3위이며 롯데건설 아파트 고객 만족도 역시 3위인 빅브랜드 파워를 자랑합니다.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개 블록 총 2133세대의 대단지로 최고 49층의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. 평형은 모두 84형으로 타입은 A, B, C 3개의 타입이 있습니다. 동간 거리는 최하 81.1m부터 최고 122.1m로 넉넉함을 자랑합니다.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L라운지, 비즈니스 라운지, 피트니스 클럽, 실내 골프 클럽, 북카페, 1인 스튜디오, 코인 세탁실과 어린이집, 다 함께 돌봄 센터, 경로당, 키즈 스테이션, 주민회의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. 주차는 타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평균 1.2대에서 1.3대 정도인데 반하요.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세대당 1.5대입니다. 게다가 확장형이 30% 넘습니다. 전기차 충전도 1블록에 95개소, 2블록에 69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내부 세대 창고를 제공해 드립니다. 일반 아파트보다 10mm 더 두꺼운 층간소음 완충제를 적용하였습니다. 당연히 소음과 진동이 훨씬 최소화되겠지요. 규모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아파트 삶의 여유가 확실히 다릅니다.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는 2133세대로 압도적으로 세대수가 많습니다. 게다가 입지 및 브랜드 차이까지 더해지면 가격 상승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까요? 9월 6일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.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이번 주 거의 대부분의 호수가 계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일단 관람을 먼저 추천드립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늦게 보셨다면 자녀 세대가 있는지를 먼저 문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